자, 아무튼 그 초점 얘기 좀더 드리면, 우리 이 알철학이 사실 모든 이 지구에서 우주에서 더 다른 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공을 초월한 한 점, 거기서 우주가 나왔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요 초점, 천부경도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계속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그 하나, 무에서 나온 하나, 그 하나가 무예요. 그러니까 공이 하나로 나타나면 우주가 거기서 탄생되는 거고, 한 마음이 나타나면 우주가 탄생되는 거고, 한 마음의 본체는 공이고 그런 거죠. 다 똑같아요. 대승계신론, 천부경, 다른 중용은 뭘까요? 중용에 유교에서도 뭐라고 하네?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중심이다. 우주에. 거긴 천하의 제일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희노애락이 펼쳐져 나오는데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예, 그거는 조화다. 중화라는 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알의 핵심, 노른자 자리. 알의 핵심을 잘 알면서 원만하게, 그 알의 입장에서, 어디서 봐도 그 알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이 우주를 경영하면 조화를 이루는 거고, 원만하지 못하고, 알이 찌그러져 있으면요, 원만하지 못하는. 즉, 그러니까 여러분, 육바라밀이 답이라는 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초점, 한 마음, 시공 없는 그 초점, 나라는 존재 자리를 정확히 아시고, 나라는 존재 이전에 존재 자체가 있어요. 그게 무극이에요. 나라는 존재, 우주의 중심점으로서 나라는 자각을 하고 있는 존재감이 태극이에요. 우리 한 마음 자리.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나의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에고가 등장하면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육바라밀이라는 건요, 그 하나의 초점, 나라는 존재의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에서 이니에지가 원만하게 하라는 것처럼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하면요, 원만한 마음 작용이 가능해요. 둥글둥글한 원만한 마음, 그게 육바라밀이 이해해주는 겁니다. 육바라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져요. 이니에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찌그러지면서 전체가 안 좋아져요. 사랑은 충만한데 정의롭지 못해요. 막 측은지심만 충만해요. 그럼 찌그러집니다. 아무나 막 동정해요. 막 가해자를 동정하고 피해자는 이미 죽었으니까 없고 눈에 보이는 짠한 건 가해자예요. 이게 잘못된 이니에지에 적용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감방에서 고통받고 있을 가해자 걱정이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 죽은 피해자는 눈앞에 안 보이니까 걱정을 못 해. 반대로 정의감만 충만해요. 벌을 내려야지. 상생의 덕이 부족하죠. 상대방 입장은 배려를 안 해요. 벌을 내려요. 지금 우리나라요, 사형이나 뭐 범죄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 그거 엄격해져야 되거든요. 법이 더 지금 엄청 느슨해요. 소년법 이런 거 지금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 이미 알만큼 알고 있고. 저는 코미디가 학생 인권은 강조하면서, 인권은 강조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인권을 강조한다는 건 저는 애초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학생 인권, 학생들한테 인권이 있다는 얘기 해주려면 남의 인권 침해했을 때 너는 불벼락을 받는다는 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나는 인권이 있으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소시오패스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요. 뭐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회가 원만하지 않은 건요. 너무 정의, 계율을 지키는 쪽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나누는, 고시하는 쪽, 나누는 쪽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이게 원만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인범 하나가 나타나도 또 측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건 우리 사회의 탓이다. 우리가 잘못이다. 혼자 막 소설 쓰고 계세요. 본인 혼자 그런 감정뽕에 빠지시는 건 좋은데, 사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생각이에요. 다른 중생은 아닌듭니까? 그 사람 잘못이에요. 사회 잘못은 사회 잘못으로 따로 반성하고, 그 사람 잘못은 그 사람 잘못으로 반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처벌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혼동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건내 탓이오라는 갑자기 엉뚱한 논리를 들고 나와서 자기가 반성하고 끝냅니다. 살인범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할 만한데? 소년범들이 왜 소년법이 문제냐면요. 소년범들이 어려서 잘못을 인권, 남의 인권 무시하고 막 저질렀을 때 대부분 훈방 조치됩니다. 소년원 갔다 오는 것도 센 거고 대부분 집에 좀 놀다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의 인권을 짓밟아도 나는 별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배워요.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엄청 높습니다. 다른 범죄비. 또 할 수 있,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짓을 자꾸 해도 나이 몇 살 전에는 자꾸 해도 우리가 너를 어쩌지 못해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피해자는요. 여러분 자녀가 누군가한테 살해당했는데 소년이 살해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충격이 가십니까? 아이고 소년이 뭘 모르고 그랬네 이렇게 되나요? 피해 정도는 똑같은데 왜 처벌이 다르죠? 이걸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법은 그걸 또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저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육바라밀이 원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로 치면요. 이니에지가 원만해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원만해야 돼요. 예절과 지혜가 원만해야 돼요. 진리에 근거해야 되고 지혜, 예절. 모든 사람들의 그 삶과 삶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인,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배려해야 되고 의, 남에게 절대로 부당한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요 요소가 딱 자리를 잡아줘야 원만하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유교 중용에서요.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는 천하의 중심이고 희노애락이 발동했는데 이니에지에 맞게 원만하게 발동하면 조화라고 한다. 중화 안에서 알 철학을 얘기한 겁니다. 이 알이 다예요.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습니다. 육바라밀의 꽃이, 꽃잎이 여섯 장이 원만하게 피면 원만한 인격이 됩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요. 레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원만한 인격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선정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집에서 자녀는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나는 자녀 합격을 위해 절에 가서 기도만 한다. 자녀는 제발 밥을 해주세요라고 할 때 나는 너의 합격을 보장해주마. 막 이럴 때 뭔가 이 불균형들 이런 게 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는 말하기 애매해요. 그런데 육바라밀을 가지고 딱 자기 마음에 대보면요. 뭐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런 잡음이 나오는지가 선명히 나와요. 요게 선악을 재는 잣대입니다. 육바라밀이. 내가 요거는 계산했는데 요게 산을 못했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원만해져요.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원만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게 사실은 육바라밀이고 이니지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중생이. 우주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견성이나 명상에만 치우치면 쉽게 벗어나요. 자기 그냥 그 기분에 취해서요. 나 깨어있다. 오늘 막 기도발 받는다. 이런 데만 지금 감동이에요. 남들은 지금 다 안색이 안 좋은데 본인만 막 흥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찌그러진 알이라는 거예요. 찌그러진 알. 그래서 알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우주라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이에요. 구슬이에요. 인드라망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의 구슬들이 우주 전체를 반영하면서 거기에 우주 전체가 비춰요. 그러면서 서로 그물을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주들이 알인데 한 분 한 분의 우주가 찌그러져 있으면요. 우주를 온전히 반영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우주를 보면서 파괴적인 이 작용을 일으키죠.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 이 온 우주를 반영하고 있는 그 마음이고 알이에요. 자기의 알을 잘 원만하게 관리하는 게 이게 그냥 다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요. 미래가 아니라. 무명 타파하면 그때 잘할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무명도 본래 참나니까 무명까지 양념으로 써서 지금 원만한 작품을 한번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승기신론에 대해 좀 비판적인 부분도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원만하게 육바라밀을 펼쳐내라. 여기에도 포인트를 두시는 게 맞다. 그게 보시면요. 그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잘 얘기하시는 건데 그 알이 원만한 아까는 평면적으로만 봤죠. 알 중심으로 인, 예, 의, 지 이렇게 원만하다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관계 속에서 보면요. 보세요. 인간관계는 항상 여러분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간관계가 딱 얽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보세요. 윗사람이 있어요. 내 아랫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내 앞사람이 있어요. 전, 후, 내 뒷사람이 있어요. 예. 좌우, 내 양 옆에 사람이 있어요. 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계시건
여러분이 원만하게 살아가시는 도리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역지사지가 다예요. 대학에, 대학 요번에 새로 나옵니다. 책 광고도 할 겸 말씀. 대학 나오는데 그 대학에 이 그림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려져 있냐. 공자님이 천하를 평정하는 요결은 딱 하나다. 혈구지도라고 그래요. 동양의 황금률이에요. 나를 잣대로 남을 헤아리면 다 질 수 있다. 즉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면 끝난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윗사람한테 받기 싫었던 걸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하지 말고, 아랫사람한테 당하기 싫었던 일로 윗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깨어서 바라보면 다 보여요. 앞사람, 부모한테 당해서 싫었던 일로 뒷사람, 자녀한테 하지 말고, 자녀한테 당해서 싫은 일로 앞사람, 부모한테 하지 말고, 좌우, 자기 이제 평등 관계죠. 그 부부나 친구들, 부부나 친구한테도 내가 당해서 싫은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에. 왼쪽에서 당해서 싫은 일로 오른쪽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이것만 쭉 써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인류 이 공영의 비결은 이게 다입니다. 자비, 사랑, 인, 역지사지, 뭐 다 황금률 다 해서 저게 다예요. 여러분이 중심만 딱 잡으면 끝나요. 우주에서 중심. 내 아를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아를 원만하게 하는 거고, 우주적으로 보면 우주 전체의 아를 원만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내 양심이 원만하게 작동하게 해가지고 전후, 좌우, 상하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합한 이 도리를 찾아내서 실천하는. 이게 다예요. 그냥. 너무 쉽죠. 그래서 봉호 선생님한테 제가 어렸을 때 충격받았던 게 이걸 딱 설명하시면서 이게 홍익인간 도리다. 홍익인간 도리를 공자가, 단군의 홍익인간 도리를 공자가 은나라 황족이라 그 족속도 갖고,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도 단군의 도리를 박아놓은 거다. 대학에다가 써놓은 거다. 저게 다다. 홍익인간이 이게 다다. 이게 단순히 공자의 사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이 이게 다다. 단군이 와서 가르쳐준 게 알, 초점 잡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 초점 잡아라. 너 마음의 초점을 먼저 찍어라. 거기가 하느님 자리고,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죠. 하느님 자리면서. 그 하나님 자리를 여러분 본인 안에서 찾아서 밖으로 조화를 원만하게 하라는 거죠. 일으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천지자연하고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하고 잘하면요. 천지도 알아서 조화를 이루어요. 인간들끼리 잘 지내면 우주가 만족합니다. 인간들끼리 싸우면서 자꾸 자연을 돌보겠다고 덤비면 우주가 야 제발 니네끼리 싸우지 마. 니네끼리 좀 잘 지내봐. 인간들끼리 화평하면 우주가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인간들끼리 화평하는 요결을 못 찾아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각자 혼자 살면서 그냥 반려동물 키우며 살아야 돼요. 인간하고는 도저히 소통이 안 되니까. 해피 너는 내 마음 알지 하면서 이 친구는 말을 못하니까 둘이 그냥 말하는 친구랑은 못 산다니까요. 뭐라고 떠드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되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을 해야 이 답을 내는데 수행하자니 힘들고 답도 모르겠고 그냥 혼자만의 나라도 살자는 그 방책을 자꾸 택하다 보면 우주는 사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이제 당장이라도 나의 생존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인류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어른들이 다 얘기해놨습니다. 꼭 이럽니다. 아랫사람 상사에 대해서 욕하던 사람은 윗사람한테 그대로 해요. 지가 욕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나한테 안 해준다고 늘 욕하던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는 윗사람 닮게 행동합니다. 윗사람도 나를 함부로 갈구더라. 나도 갈구자. 나만 손해볼 순 없다. 그렇죠. 폭력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맞고 자라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황금률인데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했어 하고 똑같이 합니다. 쉽게 허용이 돼요. 어려서 배운 게 늘 그거면 남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답인가 보다 하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쉽게 택해요. 불리하면 안 택해요. 유리하면 바로 택합니다. 이 짓을 자꾸 하는데 이걸 바꾸면 인류 평화가 온다. 이게 대동책이라고 그래요. 대동세상 만드는 비책. 홍익 대동책. 홍익 세상 만들려면 저거 하면 돼요. 저걸 특히 대통령이 저걸 해주면 돼요. 대통령이 저걸 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더 상전이죠. 국민이 원하는 걸 가지고 또 국민한테 베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는 오묘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공복이니까 국민이 상전이고 또 국민의 리더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제일 상사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리더이면서 공복이에요. 이 두 측면에서 대통령이 중심을 딱 잡으면요, 서로 편해진 상하 좌우 다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육바라멜로 이거 못 하시면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거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예. 경영을 못하면 내 마음의 초점을 먼저 잡으셔야 되고, 내 마음의 초점, 내가 관계 속의 중심인데, 내가 이미 관계 속의 초점인데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딘가 해가지고 딱 찾아내면 이게 화두죠.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딘가. 그럼 이먹고랑 똑같죠. 그 자리가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리를 알면요, 내 마음,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원만하게 경영하는 그게 가능해져요. 이제 그 키를 얻은 격이죠. 그래서 한번 고려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양심 분석을 해서 움직이시면 원만한 그 인격을 갖출 수가 있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요 수행이 제일 중요하고 인간이 해야 될 필수 수행인데 지금 견성이니 뭐니 이런 데만 빠져가지고요. 저 원만한 인격의 수행은 안 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을 해도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견성자가 나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적인 답을요, 우리 한민족이 되면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영적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희 선생님 생각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제가 선생님 뜻이 진짜로 된다는 걸 입증해 보려고 저도 한번 뛰어들었다가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지금 한 27년 돼요. 이런 공부만 한지 오타쿠로 살아온 지가 한 27년 되니까 아무튼 뭐 볼 만큼 받고 해볼 만큼 해봤더니 대선도 한번 나가봤잖아요. 대선 나가면 또 어떤 기분일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궁금해서 나가봤어요. 예, 이런 공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거를 진짜 한번 그 자리 가서 좀 체험이라도 해보자. 제대로 된 체험은 아니지만 당선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나라 국민들 생각하고 한번 내가 언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번 공부해 볼 겸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아, 이게 쉽진 않구나. 또 배울 것도 많이 있었고요. 아무튼 저는 계속 이걸 향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제 역량껏 전후 좌우 상하 앞에 가신 분 뒤에 앞으로 올 후세대 앞세대 후세대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 내 동료들 좌우에 이 시대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원만한 답을 내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세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길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세대를 잘못 살면서 우리가 다음에 잘 될 거야 이건 무의미한 소리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마음 달래주고 그 사람 마음 풀어주고 그 사람 하나라도 더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게 여러분 생애 목표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게 그거. 저도 지금 이 현장에서 요 얘기하는 걸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안 그러면 이진 못하죠.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매주 뭐 끝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밀려옵니다만 이 의미를 알면은 그런 생각이 사라지죠. 가시죠. 힘들다. 막 도망가고 싶다. 해외를 좀 나갔다 와야겠다. 갑자기 막 이런 황당한 생각이 나요. 좀 나갔다 와야 된다. 뭔가 이 여기서 좀 빠져서 좀 쉬었다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데도 잠깐만 쉬어도 한 며칠만 쉬어도 또 확 올라와요. 이번엔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못 멈추고 아마 멀리 쉬었다 오면요 어마어마한 걸 막 또 들고 오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다 부질없는 것 같고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요 감을 가지시면요 아마 인생길이 달라지실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걷던 길이 뭔지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이 필링. 그래서 여러분 태어났는데 전쟁 통일 수도 있고 태어났는데 말도 아닌 사회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행복한 사회입니다. 역사상 제일 행복한 사회예요. 제가 가장 국민들한테 자유가 많이 부여되어 있는 사회예요. 어느 시대나 신분제 있었고 착취 있었고 인신의 구속이 있었어요. 지금이 보면 제일 구속이 없는 때예요. 예전에 제가 이 정도 떠들면 잡혀가서 권장 맞았어요. 자꾸 역적질한다고. 그거 누가 제보합니다. 홍익학당 분들 제가 한 10명만 모아서 뒷방에서 뭔가 궁시렁거리고 있어도 바로 제보 들어가서 잡혀갑니다. 해방 후에 좌익 있다고 하면 잡혀가듯이 예전에는 역적 모의 한다 그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뭔 얘기했느냐? 바로 답. 지금 이 정도 자유 누리니까 우리 이렇게 막 떠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도 해보고. 이 좋은 시대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나 힘듭니다. 다른 시대라고 뭐 좋았던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의 뭐 양상이 달라지겠죠. 근원적으로는 그래도 자유는 더 증진됐고 지금 더 행복합니다. 물질명이 발전해서요. 그래도 노비 안 드리고도 되게 수준 높은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밥솥 하나 사면 밥 짓는 노비 안 둬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도 우리 다 지금 살만해진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물질명의 혜택, 이게 여기까지 그냥 온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온 겁니다. 지난 세기 때 세계대전이 몇 번 있었죠. 그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세계가 단일화되는데도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엄청난 사람이 희생했고, 물질명 발전시키는데. 마루타 실험해가면서 발전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명을요, 감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감. 그럼 나도 뭔가 보태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죠. 효도라는 거는 부모님한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뿌리에 물 주는 거고요. 진짜 효도는 뿌리에 물 준 것만큼 열매를 잘 맺는 게 뿌리한테 효도하는 거죠. 뿌리에다 양분 주는 건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항상 염해드리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조상들을 꼭 부모님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 오게 한 분들에 대해서 앞세대에 대해서 지금 원만하다는 건 이겁니다. 제사 어떤 형식이건 간에 제사 같은 형식을 통해서 계속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그 뒷세대가 좋은 열매 맺게 도와주는 거. 이것까지 다 해서 원만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잘 시켜놔야 돼요. 그냥 키워놓는다고 우리 아이 기살린다고 막 그러니까 노키즈존이 생기잖아요. 기살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놓지 않으면 조상한테 불효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역지사지로 연구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도 연구하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럼 옆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상대방은 못 맞출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알면 안 대로 자기 역량껏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가족들 불편하게 괜히 하지 마시고 역량껏 항상 제가 봉호 선생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게 인심의 순응하면서 나는 살았다. 이게 옛날 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던 표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도가 높아도요, 노자에는 화광동진이라고 돼 있죠. 내 빛이 아무리 광명해도 빛의 조명도를 빛의 강도를 좀 낮춰서 티끌 세계랑 동 하나로 해야 된다라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밝아도요. 남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순인심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감안해 가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도와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불보살이라 하더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가다 보면 나 잘났다로 가요. 아, 중생들 수준 너무 딸려서 못하겠다. 저도 가끔씩 생각이 올라와요. 이렇게 강의 6년을 떠들었는데 왜 반응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아, 못 해먹겠네. 이런 에고의 생각이 지나갑니다만은 지나가게 그냥 빨리 둬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에고가 푸념하는 거고요. 진짜는요. 포살이 나오면 뭐합니까? 자기 잘났다 하고 혼자 떠들고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 된다는 게 진짜 보살도는. 결과적으로도 도움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 갈 짓을 해야 돼요. 그럼 낮춰야 돼요. 이게 화광동진이에요. 내 빛만 강조하지 말고 내 빛을 좀 어둡게 해서 중생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환자 수준에 따라서 빛을 어둡게 하죠. 눈이 막 부시면 안 되는 분들은 빛 어둡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조절하듯이 나 잘났다만 하지 말고 맞춰주라는 거예요. 남한테 맞춰주라. 어른이 아이한테 맞추지 아이가 어른한테 맞추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살도의 기본 원리들이 이 그림 하나에 다 나와요. 어떻게 보살도 하는지가 다 나와요. 이걸 하신 공적들은요. 우주에 다 새겨져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요거 돌을 안 닦아도요. 요것만 따지면서 사셔도 여러분 다 그 봉호생님 말씀이 그래요. 한 자리씩 다 차지. 거기 가면
이거 여기서부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봉 선생님은 자미국 놀러 다니신다는 분이니까 연계에 가면은 우리 산 지자체들이 산신들이 지자체장이거든요. 그 산신들 지자체장 거기 가보면 산신들 이런 옆에 보조 있죠. 보좌관들을 보면 보좌관들은 도 안 닦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견성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저 자리 갔나 보면 효자 충신들 열녀들. 그러니까 지상에서 육바라밀을 열심히 실천한 분들 있죠. 이니에이지를 열심히 한 분들. 그러니까 본인 견성은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본인 머리에서 빛은 안 나는데 공덕 많이 쌓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거기서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보고 들으면서 배워서 견성을 빨리 한다는 일이지. 제가 공덕의 중요성이란 강의에서 이 얘기 해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 문명이 죽으나 사나 이니에이지, 견성도 얘기 안 하고 이니에이지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니에이지를 죽으라고 하면요. 견성이고 뭐고 떠나서 그냥 훈장을 엄청 타게 되는 공덕을 쌓게 그 과정에서 견성까지 하면은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 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명상하지 마시고 육바라밀을 통해 견성도 하는 육바라밀 선 닦읍시다. 육바라밀에는 선도 있고 반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견성 왜 못합니까? 근데 육바라밀을 닦아가면서 견성하는 게 제일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저 원만한 그 길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딸랑 견성하나 목표해서 견성만 딱 해놓고 나면요. 중심은 잡았는데 전후좌우로 원만하게 못합니다. 경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잡은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라한이나 일지보살이면요 확철대오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참나에 들어앉아서 24시간 들어앉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법신보살이라고 안 하는 건 저 균형을 잡는 그 경영 능력이 없어요. 지혜나 이 방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중용에 보면 대학에선 이렇게 얘기했죠. 중용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100세 전에 성인한테 물어봐도 의심이 없고 100세 뒤에 성인한테 물어도 의심이 없고 하늘한테 물어도 의심이 없고 땅에다 물어도 의심이 없고 좌우의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물어도 의심 없을야 이게 그 중용이 확립된다. 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전후좌우. 그러니까 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서 내가 중을 잡는 거. 이게 한마음의 대승기 신는 식으로 얘기할게요. 한마음의 최상용을 원만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텅 빈 본체가 육바라밀의 좋은 종자들을 형상들을 갖고 있다가 현상계에서 육바라밀로 이 생멸 인연 속에서 육바라밀의 올바른 작용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드러내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란. 보살들이 해야 될 일이고. 부처는 시공을 초월한 그 불성을 말하는 거고, 비로자나 불은. 보살은 시공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의 부처님들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의 불성 추구. 그래서 저는 무명을 타파해서 우주를 초월한 뒤에 보살도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안 하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불성을 표현하는 이 도리를 얘기 안 해주면 이거는 전 대승도 아니고 전 본 맛이 안 난다. 홍익 인간 도리에 안 맞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 그래서 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또 한 시간 가고 있어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저는 더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매일매일 자신이 점검해야 돼요. 양심 분석하시면요. 점검이 가능합니다. 저런 큰 그림을 가지고 양심 성찰하시면 좋겠어요. 요 얘기는 현진 좀 따로 뽑아서 좀 따로 강의 올리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생멸 인연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시죠. 첫째는 업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한다. 둘째는요. 전식, 전변한다는 게 구르고 변한다는 거예요. 업식이 무명이 한번 파도를 일으키니까 이제 마음이 구르고 변해서 뭐가 돼요? 구르고 변해서 움직이는 마음, 즉 업식에 의존해서 형상을 인식하게 돼요. 인식하는 주체가 생깁니다. 에고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전변한 의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식은 에고는 아니고요. 에고를 작동시키는 의식이에요. 팔식 중에. 그 다음에 현식. 인식이 나타났다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식. 경계를 나타내는 의식이 뒤따라오니
이른바 능이 일체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설명 잘 들어보세요. 비유하건대 밝은 거울이 색깔과 모양을 나타내듯이 거울에 뭘 물건을 대면 다 비추듯이 다섯 가지 티끌, 오진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입니다. 소리, 색깔, 맛, 향기, 촉감이 이르게 되면 즉시 나타낸다. 이런 건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색깔, 소리가 나타난다는 게 아래하시기요, 인과법대로 나타나게 해주는 거지, 즉 객관적인 색깔,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색깔, 소리, 향, 맛, 요거 밖에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인 색깔, 소리, 향, 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는 이미 아래하시기 그 전에 이렇게 지금 색성향 미촉이 이르게 되면 나타내 보인다는 건요, 좀 뭐 단순히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색깔, 소리, 맛 보고 하는 게 그게 나타날 만하면 나타나게 우리 아래하시기 그걸 우리한테 색깔이 보이게 하고 소리가 들리게 해주는 거지, 그건 객관적인 어떤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객관성이 있는 세계를 가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 이르게 되면 즉시 나타내 보인다. 현식은 색성향 미촉을 마구잡이로 창조하는 식이 아니고요, 색깔, 소리 이런 게 나타나야 될 때가 딱 되면 그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색깔,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다. 시간적 어긋남이 없다. 그런 객관적인 색깔, 소리, 향, 맛, 촉감을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거울처럼 비춰주는데 시간적 오차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좀 그 여기서 잘 읽어내셔야겠죠. 우리 마음에 나타난 색깔, 소리는 주관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객관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다 내 마음 작용이다 해버리면 여러분도 지금 제가 볼 때 제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 찌르고 다니고 이러면, 왜냐면 꿈에서 누구 찔러서 깨면요, 뭐 누구 찌르고 깨면 해몽도 좋아요. 잘 찔렀다고. 피를 보면 뭐 길조다 막 이런데, 지금 현상계에서 그런 현상계를 꿈으로 알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다섯 가지 티끌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 또한 아래하시기 작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체의 때 언제든지 자동으로 작동하여 항상 앞에 머물게 한다. 항상 남들이 듣는 색깔 소리도 내 마음에 다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래하시기. 이해되시죠? 객관적인 색깔 소리를 아래하시기 모두의 마음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준다. 유식하게 가면 이거 가지고 한참 싸워요. 객관적인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즉 내가 듣는 소리가 남들도 듣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는 내 마음에 나타난 소리만 들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보면 남들도, 경험적으로 보면 남들도 듣고 있거든요. 얘기해보면 바로 알죠. 그럼 이제 헷갈려 해요. 이제 아래하시게 작용을 설명을 자세히 못할 때는요, 내가 듣는 소리를 저 사람이 듣는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러면 알 수 없는 그 업식이 이걸 제가 이 컵을 들면 여러분 우주에서도 컵이 다 들리죠. 이거를 뭔가가 알 수 없는 그 업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막 이런 설명까지 복잡하게 해야 돼요. 유식하게는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우주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각을 한다는 점을 가지고 설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아래하식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오차 없이 우주의 색깔과 소리 등을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반영시켜 줍니다. 아래하식이. 요걸 현식이에요. 현식. 그래서 업, 전, 현 이 세 식의 아래하식 작용이면,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말하면 신의 작용이죠. 여기까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신의 영역이죠. 이렇게 해주니까 에고가 이제 떠드는 거예요. 네 번째 지식이라는 건 에고가 떠드는 겁니다. 에고가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의식을 일으켜서요. 오염된 법과 청정한 법을 끊임없이 분별해요. 좋다, 싫다, 이건 깨끗하다, 저건 더럽다, 이렇게 에고가 판단을 시작해요. 근데 이때 안타까운 거는 이 지식의 판단 기준은 에고예요. 위에 있는 업식, 현식, 전식은요, 다 우주적인 의식 아래하식의 작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번째 지식은 여기서 어떤 칠식의 작용이에요. 에고의식이 작용해요. 그래서 에고가 자기 기준으로 더럽다, 깨끗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때부터는 이미.
나를 기준, 아집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아집을 가지고 좋다, 싫다,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됐다, 청정하다도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바른 분별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때 이 지식의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아치, 악견, 아에, 아만 이러는 게 자라는 어리석음이 작용해서 아치, 악견, 나만 생각하는, 나만의 견해에 집착하면서 나를 최고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아에, 자기만 사랑하면서 아만, 나만 잘났다고 오만에 떨어요. 그 에고의식, 이게 한마디로 하면 아집입니다. 이 아집이 작동해가지고 존내, 신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치식은요, 악을 저지르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치식부터는 문제는 일으켜요. 이 아주 제한된 아집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아직 무의식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악을 짓진 않아요. 악은 누가 짓느냐? 육식부터 지어요. 육식. 이걸 가지고 진짜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구체적 생각을 일으키는 육식부터는 악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식, 즉 밑에 있는 상속식까지는 악을 짓진, 아직 이 상태에서는 악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악이라고는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어둠에 가려졌다라고 해요. 뭔가 지금 치우치곤 있어요. 견해가 이미 치우쳐져 있긴 하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이 대승기 신호는 이때부터 이미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70부터. 구체적으로 악은 하지 않더라도 이미 악의 요소들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따지기 시작했다는 게. 자, 다섯 번째 상속식은요. 서로 이어지는 식이니 보세요. 치식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서로 호응하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이어간다고 해서 상속식이라고 한다. 요거는 무의식적 작용인데요. 우리 의식을 좌지우지하죠. 요게 보세요. 과거에 한량 없는 세월 동안 선악의 업을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요거는 사실은 이 부분은 아래아식이 하는 겁니다. 아래아식. 치식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과거에 좋은 일 했던 거, 나쁜 일 했던 거, 좋은 생각 했던 거, 나쁜 생각 했던 거를 다 모아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팔식이에요. 갖고 있다 보니까 능이 이제 여기서부터 상속식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고통과 쾌락 등 과보를 상속시킴에 조금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과보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이나 미래나 그 종자를 가지고 있다 꼭 과보를 만들어내잖아요. 오차가 없이 계속해서 과거에 저지른 짓만큼 과보를 일으키니까 능이 현재 이 부분이 상속식입니다. 능이 현재 아래아식이 작동하는 걸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아래아식이 우리 안에서 과거에 누가 업을 우리가 지은 업을 갖고 있다가 지금이나 앞으로 올 미래에 반드시 그 과보를 겪게 하잖아요. 받게 하잖아요. 그런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속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호련히 기억하게 돼요. 그 기억이 들어 종자가 있으니까 갑자기 지금 과거의 일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망령되게 걱정하게 돼요. 앞으로 어차피 올 거니까 우리 마음에 미리 걱정하게 만드는 의식이 일어나는 상속식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래아식을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업보가 저장됐다 숙성돼서 드러나는 이 의식의 작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치식에서 좋다 싫다 따졌던 것들이요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어디 안 가고 남아있다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올라오면서 내 마음을 지금 충동질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걱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요 힘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걸 끊기가 힘들죠. 현재 의식은 안 하고 싶어요. 이 짓을. 그런데 아래아식에 작용이 있다 보니까 치식 차원에서도 계속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면서 걱정하게 만드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부분 여기까지 지금 지식 상속식까지 의에 들어갑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다섯 개죠, 지금. 업, 전, 현, 지, 상속식. 다섯 개죠, 다섯 개. 요 다섯 개가 심, 의, 식 중에 의다. 중간에 의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삼계가 모두 허망하며, 삼계가 허망하다.
삼계라는 게 즉 색계, 아 처음에 욕계죠. 욕망의 세계, 색계. 욕망은 없는데 미묘한 형체가 있는 세계. 무색계, 형체도 없고 순수한 정신만 있는 세계. 자, 이런 세계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겁니다. 저는 그걸 그냥 생각, 감정, 오감 그래요. 이게 3계예요. 구분법이 조금 다릅니다만 생각, 감정, 오감 이 3계에 작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다 허망하다. 이게 다 무명 업식의 작용이니까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 이 얘기는 동의합니다.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다. 유심소작. 일체 유심이다. 이 부분은 제가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 일체가 허망하다라고 할 때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결론은 마음을 떠나서는 여섯 가지 경계, 색성향 미촉이 법이 미촉 거기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의 대상이 되는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이 이 법칙이 우리 마음은요 눈은 색깔을 쫓죠. 마음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정보들 법칙들을 쫓아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그러면 우리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육경이라고 합니다. 이 육경이 없다. 마음을 떠나서는 육경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3개의 우리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뿐만 아니라 오감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까지도 다 마음 작용이다. 그리고 애초에 무명이 없었으면 우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내 마음에 무명이 없었다면 나타나지 않았다. 나한테 인식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색성향 미촉법의 객관성은 분명히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색성향 미촉법이 나한테 이르면 그거를 반영해주는 게 아리아식이지 없는 걸 창조해내는 게 아리아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대로 우리한테 딱 보여지게 하는 아리아식은 법칙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색성향 미촉을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모든 작용마저도 일체가 무명의 작용이다. 참나의 작용. 결국 근원은 참나의 작용이고 생멸의 인연상으로 볼 때는 생멸의 인은 무명이다.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생멸 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자, 이걸 제가 좀 풀어놨어요. 말이 논리가 좀 비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풀었습니다. 3계의 온갖 현상계는 모두 우리 마음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다.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추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 우리 아래아식, 텅 빈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우리 아래아식이 본각이죠, 본각. 그러니까 무명, 근본 불각의 작용에 의해 나와 세계를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난 에고가 대상을 인식함에 좋고 싫음을 분별하고 이게 지식입니다. 그 과보로 고통과 쾌락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상속식입니다. 좋아한 것만큼 또 괴로움이 마음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싫어했던 것만큼 또 괴로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를 집착하여 개념화하고 이게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집착은 집치상, 개념화는 개명자상. 자, 이렇게 해서 오식을 통해 업을 짓고 기업상, 업을 일으키는 기업상, 그리고 업을 받는 거, 업계고상 다 제가 넣어서 풀이한 거예요. 이전 시간에 다뤘던 우리 의식의 작용들을요. 이게 3계 전체라는 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3계라고 하는 걸 의식으로 구분하면 8식, 7식, 6식, 5식밖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식이 전 5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앞에 있는 5식이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 생각, 감정, 오감을 다른 식으로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8식, 7식, 6식, 5식. 이게 생멸이에요, 생멸. 우리 일체 유심조라고 할 때 일체라는 게 결국 8식, 7식, 6식, 5식이에요. 그걸 더 줄여서 말하면 심, 심, 의, 식 이렇게 이때 식에는 오식까지도 포함시킨 겁니다. 여기 오식을 다루진 않지만 오식을 포함됐다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심, 의, 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심, 의, 식이 내 마음에 심, 의, 식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주가 펼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불경에서 혹시 이런 구절을 만나면 그럼 심의식할 때는 전오식은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전오식을 육식이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불교 대학원 오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노파심에 자명하지 않은 건 좀 못 견디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글에다가 제 강의가 자명하지 않다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냥 쉽게 드리는 말씀 그런 걸 가지고 팩트 체크를 얘기하고 제가 정말 팩트 체크해서 얘기해 드리는 부분은 모르겠다 판단이 자기는 모르겠다 자기는 모르 그분은 저 공대생이신지 공돌이신지 저한테 저건 문돌이의 맨스플레인 그러니까 뭐 허세 부리는 그런 소리다 이런 거죠 혼자 짓거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팩트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기는 모르겠다고 해버리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는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 높죠 뭐 이러면 그건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다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철학은 문돌이한테 들으셔야지 그럼 당연히 철학을 공돌이한테 들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또 이게 안 와닿는구나. 근데 또 제가 순인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도 언젠간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입장이 다 다양해요. 이게 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제 역량 이상 못하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제 역량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거 겨우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풀어볼까요? 일체의 법은 모두 마음, 아래야식이죠. 텅 빈 알아차림에서 일어난 것으로 망령된 분별심, 분별하는 마음이죠. 다섯 가지 분별의 그 마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망령된 분별심에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분별심이라고 하면은 그 다섯 가지 분별의 마음 중에 제일 첫 번째 업식을 지칭하는 겁니다. 업식. 업식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망령된 분별심이요. 보통은 70부터 설명을 하는데 대승기 신호는 80부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근원은 망령된 그 업식을 말합니다. 업식. 이 업식이 시작을 안 했으면 우주가 안 나왔을 텐데 이거예요. 대승기 신호. 전 이게 지나치게 인도적인 사유고 좀 대승불교적이지 못한 사유라고 보는 게 이거예요. 참나의 작용으로 우주가 펼쳐졌다라고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사상처럼 진리가 화연해서 우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굳이 무명의 업식의 애초에 우주를 잘못 일으켰다 이런 접근은 전형적인 인도 힌두교식 사유입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 좀 저는 안 와닿더라고요. 정리를 더 해줘요. 지금 다섯 가지 분별의 마음 쭉 설명해 놓고 업전현 지식 상속식까지 설명해 놓고 결론을 지금 1차 결론 내리고 좀 자세한 결론을 더 내려줍니다. 그 부분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일체 삼계가 허이고 유심소작이라고 질렀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떠나서는 육경이 없다라고 질렀죠. 이 부분을 이제 더 풀어봅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냐? 일체 법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때 마음은 아래아식입니다. 심의식 중에 심에 해당되는 본각의 아래아식에서 일어났는데 망령된 분별심, 이게 팔식이에요. 업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업식에서 생겨났다는 건 업식이 생멸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아래아식이겠죠. 그런데 생멸 현상의 원인으로는 지금 망령된 분별심을 지금 망령된 분별심이 아니죠. 요 말을 잘 해드려야겠네. 이게 괜히 헷갈리실까 봐. 망령된 분별심은 지금 업식으로 인해 이 모든 게 일어난 건 맞는데 지금 생멸의 인이라고 하면 망령된 분별심이 지금 바로 업식이 아니라 요거죠. 요거 근본 무명. 본각에서 업식이 일어나게 만든 힘.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마음에서 망령된 분별심이 일어나게 만든 그 힘이 근본 불각이고 그놈이 그 생멸 현상의 원인이죠. 예,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망령된 분별심에서 결국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망령된 분별심에서 생겨난 것이다. 일체 법이 다. 업식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일체의 분별은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지금 7식, 8식, 6식, 5식 이렇게 따지는 거는 마음을 분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일체 경계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업식으로 인해 나타난다. 요 얘기고요.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어서
텅 빈 알아차림은 그냥 텅 비어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형상이 없다. 사실 원래 우리 마음의 본체는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한데 그 공에서 업식이 작동해 가지고 에고와 세계가 펼쳐지고 예, 8식, 7식, 6식, 5식의 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데서. 이게 반야신경식으로 얘기하면 그 공에서 오온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이런 스토리입니다. 지금 일체 만법이 사실은 공이고 공에서 일체 만법이 나왔다. 세간의 일체 경계가 모두 중생의 무명에 망령된 마음에 의지하여 유지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세간의 모든 경계가 모두 중생의 무명의 망령된 마음. 이게 업식이죠. 업식. 자, 업식이에요. 업식. 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망령된 분별심으로 인해서 중생의 에고가 생기고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 이런 말들이 저는 좀 불편합니다만은 의지하여 유지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어느 한 부분은.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업식의 작용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업식의 작용.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인생의 어떤 역경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승기신눈 용과분한테 가면 당신의 업식의 작용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업을 지었다고요? 그건 아니고 근본 무명이 업식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개체성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요음이에요. 업식의 작용, 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업을 안 지었는데도 업식이 작동합니다. 근본 무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개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 안에 이 개체성이 생겨난 이래로 여러분은 그 시작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불경에서는요 되게 시작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개체성은 시작이 없다고 설명해요. 이게 묘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체성은 시작이 없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또 시작했는데 이상하죠. 우린 언젠가 타락했을 텐데 타락한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예. 근데 이렇게 돼요. 논리가 모순에 빠져요. 여러분이 본각으로 있다 타락했다고 하면 나중에 본각이 됐을 때 또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상 여러분은 무시 이래로 시작이 없는 과거 이래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체성은 있어 왔고 그 개체성은 예. 무명에 오염돼 있어서 딱 이게 대승기신론이나 모든 불경 인도 성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힌두교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시작이 있다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열반에 들어간 데에도 다시 도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로 흐를까봐 그런 논리들이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느라고 시작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시작 없는 이래로 과거부터 계속 중생이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시작이 있죠. 논리적으로는 지금 시작이 있죠. 무명의 바람이 업식을 일으킨 이래로 우린 이렇게 살고 있죠. 이 두 가지 좀 모순된 얘기가 같이 공존합니다. 힌두교나 모든 경전들에 보면요. 분명히 인도 그 요가 경전들에도 원래 우린 참나 홀로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균형이 깨지면서 현상계로 나타났다고 설명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업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우리의 그 이런 개체성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러면 시작이 없다는 말을 하길 좋아하는 거는요. 좀 그 구분해서 보셔야 돼. 시작이 없다는 건 우리는 아무튼 존재한 일에 계속 이 모양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래 광명했는데 어두워졌다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얘기랑. 그래서 시작이 없는 과거 일에 이런 무명 이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이런 표현은요. 우리 개체성은 존재한 일에 계속 이 모양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시작이 없다는 말이 필요한 그런 논리적인 전제가 요청되는 것은 시작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열반한 뒤에도 다시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입장이고 저는 제가 이해할 땐 이 말들은 이런 어떤 자기들도 직관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직관적 체험은요 이거예요. 시작이 있다고 해도 맞아요. 아래아식이 업식에 의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개체성이 생겨난 거죠. 언젠가 시작됐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는 시간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성 안에 존재할 때는
뭐랄까요? 시작이 없어요. 이상한데.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시간성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요, 그 이미 들어온 순간 과거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시간성 안에 들어온 순간, 과거, 현재, 미래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성 안에서 딱 나타났을 때 이미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성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에고는 시간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성 안에서는 시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밖에서 시간성 안에 진입해온 과정을 얘기하면 분명히 시작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시간성 안에 들어오면 시작이라는 거는 시간성 안에 있는 거지 시간성을 넘어서 시작이라는 건 없죠. 막 그럴싸하죠, 뭔가 말들이. 시간성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시작이니 끝이니를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성 안에 존재하는 순간부터는 이미 그 안에서는 시작이니 끝이니 이제 과거니 미래니 시작이니 끝이니가 이미 그 안에는 이제 그 우리가 시간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시작됐다라고 말하기 아까 제가 우주 공간의 끝이 어디라고 말할 수 없듯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성 안에 살면서는 시간의 시작을 말할 수 없다. 시작과 끝은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의 시작을 말할 수 없다는 시간성 안에 살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중생이었습니까? 시작이 없다. 근데 참나가 더럽혀져서 중생이 됐다. 그럼 시작이 있네요. 그렇죠? 시작이 없다. 이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성자들이. 머리 아프시죠? 재밌죠? 시간의 시작이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나 끝이가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시간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명상하다가요. 시간성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미 과거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미래가 함께 존재해요. 그 지점이 시작 같지만 우린 시간성 안에 들어온 순간에는 들어온 이상에는 이 전이 있어요. 이 후가 있고 항상 시간성 안에 존재하신다는 건 항상 그 전이 있어요. 골 때리죠. 그래서 시작이 없는 미래 과거로부터 우리는 중생이었다. 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중생 참나에서 중생이 됐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 얘기는 시간성 밖에서 시간성 안으로 진입한 얘기니까 요거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간의 일체 경계가 모두 중생의 무명에 망령된 마음에 의지하여 유지되는 것임을 알아라. 따라서 일체 법은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으니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색성향 미촉의 일체 법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 법이에요. 그놈들은 거울에 나타난 영상처럼 내 마음의 현식으로 인해 나타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울에 나타난 것뿐이 영상일 뿐이니 얻을 수 있는 실체가 없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오감의 모든 정보들은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작용이라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여러분 마음작용이죠. 오직 마음뿐이니 그러니 결국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다. 근원적으로는 아래아식의 작용이죠. 텅 빈 알아차림이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그러면 일체는 텅 빈 알아차림이 만드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는 허망하다. 그러니 일체는 허망하다. 유심허망 그럽니다. 오직 마음뿐이니 일체는 허망하다. 이걸 유심허망. 그럼 여기서 수련법도 나와요. 자, 여기서 모든 거를 에고와 세계를 초월해서 참나 자리로 돌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심허망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오직 마음뿐 일체는 허망하다. 일체를 모르겠다. 오직 나라는 존재, 알아차림만 있을 뿐 이렇게 이 논리대로 접근하시면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최상승선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체는 허망하니 몰라 해버리고 오직 마음뿐 오직 존재할 뿐 이 상태로 돌아가시면 그대로 여러분이 이 아래아식의 본체 본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련법이 그래요. 실제로 육바라밀 수행 강조할 때 참선법 선정법을 강조할 때 이걸 얘기합니다. 유심 허망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모르겠다. 오직 마음뿐. 이것만 이걸 방편으로 삼아서 자나깨나 앉아 있으면 마음이 딱 진여 자리에 안주하게 된다. 요게 대승기신론식 선법이에요. 요게 최상승선이랑 통하죠.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드렸어요. 예전에 다른 강의 때. 그런데 마음이 생겨나면 이 마음은 아까 그 마음이랑 다릅니다. 텅 빈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니 일체가 허망하다 해놓고 마음이 생겨나면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각종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소멸하면 결국 근원적인 마음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러면 각종 법이 소멸해버린다. 이게 원효 스님이 해골물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닫고 울프신 게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효 스님이 해골물 맛있게 드시고 아침에 보니까 해골물이어가지고 막 구역질 나셨겠죠. 그러면서 아 일체 유심이로구나.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해골물도 마음만 달리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이걸 깨치신 게 아니고 그걸 동기로 해서 그걸 깨치신 거예요. 해골물이니 맑은 물이니 하는 게 내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는 걸 아신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원효 스님 얘기를 되게 잘못 이해해요. 그걸 깨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법이 펼쳐지고 한 생각이 소멸되면 마음법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로구나 하는 법공을 깨치신 겁니다. 해골물을 계기로 법공을 깨치신 거지 그걸 깨치시고는 아 일체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해서 당나라 안 가고 한국이 당나라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걸 깨치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일반인들도 깨칠 수 있는 거잖아요. 군대 힘들어요. 야 마음먹기 나름이야. 군대를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갈구는 고참을 아버지다 형님이다 생각하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막 성추행하는 분들이 꼭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죠. 뭐 여자한테 성추행해서 그 오빠라고 생각해. 오빠가 왜 동생을 그래요. 황당한 건 남자들끼리 군대에서 남자가 다른 남자 막 더듬으면서 형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런 말을 합니다. 급하니까 막 나온 말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일체 유심주 아닌가요? 네 마음을 고쳐먹어.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이게 이런 논리를 깨쳤다고 우리가 일체 유심주 하면요. 그거는요. 착취하는 사람이 주로 써먹을 말입니다. 착취. 자기는 이득 보면서 남한테 너가 다르게 좋게 생각해. 여러분 성폭행 당한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합니까? 너만 마음 고쳐먹으면 돼. 너만 좋게 생각하면 다 아무 일 없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그게 다 일체 유심적 논리 아닙니까? 너만 마음 고쳐먹어. 그게 아니고요. 그건 파생된 논리고 일체 유심이라는 건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내 마음 작용이라는 요거 아시는 게 일체 유심제. 해골물 사건을 계기로 이걸 깨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뒷사람들이 얘기를 보태줄 수도 있죠. 원효 스님이 깨친 건 아무튼 법공입니다. 그게 여기 이 구절이에요. 마음이 생겨나면 각종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소멸되면 모든 법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기는 진짜 있는 우주, 이 객관 우주도 내 마음 작용이다. 이걸 깨쳤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잠깐 화장실만 다녀오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좀 길게 쉬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고.